피를 본다고 했잖아요. 호랑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? 고기를 좋아해요. 생고기. 생고기요? 네, 생고기. 삶은 거 말고요. 핏기가 있어야 돼요. 그런 고기를 산신에다가 많이 올려주시면 백구살이 소멸이 돼요. 안녕하세요. 나라대신궁의 명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선생님 이번 편은 그 백호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백호가 뭔지는 아시죠? 이 백호살이라는 거는 사실 좋다라고 저는 일단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. 만약에 백호살에 다른 살이 어떤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는 있지만 외롭거나 고독할 수 있거든요. 자식이 백호살이라는 걸 가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부모하고의 어떤 인연이 좀 짧아요. 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별을 하게 된다거나 백호가 피를 본다는 살이에요. 백호살이란 말은요, 말 그대로 피를 볼 일이 생긴다는 거죠.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내 몸에 칼이 들어오거나 수술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, 백호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암이 또 잘 걸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평범하게 좀 사라지지가 않고 반대로 관제가 껴서 내가 교도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경찰서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이라는 거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, 피를 뭐 본다 안 본다 이런 걸 떠나서 살이라는 것 자체는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호랑이한테 피를 보신 조상이 있으면 백호살이라는 게 생겨나요. 이 살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. 살이라는 거는 귀신을 말하는 거고 이 살은 반드시 우리 조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노중에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내 사주의 살 중에 노중살이라는 게 또 끼게 되고요. 그러면 이 집에 내가 우리 조상자 중에 산짐승한테 아니면 호랑이한테 물려가신 이런 조상이 있거나 피를 보신 조상이 있으면 백호살을 가지게 되고, 살생을 또 많이 한 집이면 백호살을 찌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. 백호살을 가지신 분들이 또 하면 좋은 직업들도 있어요. 그래요? 네, 피를 보는 직업. 회를 뜬다든지. 그죠? 또 아니면은 내가 식이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깃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. 반대로 이분들이 잘 풀리시면 뭘 한다? 경찰을 한다. 그리고 군인을 한다.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이 소방관도 하고요. 또 뭐 할까요? 의사도 해요. 일단 근데 이 백호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외로워요. 네, 의지할 곳이 많이 없고 너무 강해서 남한테 돌출을 잘 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나의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요. 자기에 대한 얘기를 남한테 잘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속으로 삼키는 게 많으니까 화병이 있겠죠. 백호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미리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피를 본다고 했잖아요. 호랑이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? 고기를 좋아해요. 생고기. 생고기요? 네, 생고기. 삶은 거 말고요. 핏기가 있어야 돼요. 그런 고기를 산신에다가 많이 올려주시면 백호살이 소멸이 돼요. 뭐 절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절 외에 산신으로 따로 모시는 곳들이 종종 있고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산신가게 가실 때마다 살코기를 올리고 무슨 생 몇 월 며칠이라고 이름을 써서요. 네, 백호살을 소멸이라고 해서 살코기하고 같이 올려주면 그 산신에 있는 호랑이가 와서 그걸 먹고 살을 없애준다는 얘기가 있어요. 모든 살은요, 사실 없는 분은 없거든요. 다 있어요. 있는데 이 살이 내가 좋게 풀어서 좋은 직업을 가면 좋은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좋게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. 그래서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, 그리고 풀 수 있으면 풀고, 뭐 돈이 많아서 예, 뭐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죠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코기를 준비를 해서 산신에다가 올리시거나,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어서 올리시면 그 살이 소멸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 백호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요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